자, 보자. 자, 유형 9번에서 질문을 할 거 있을까? 유형 9번. 유형 9번. 764. 764요? 네. 자. 자, 보자. 오른쪽 분인가 같이. 자. 걔가 직각 삼각형이 아니죠? 네. 자, 여기 있는데 여기가 7이고 자, 여기가 10이래요. 자, 그렇게 됐을 때 각 B가 여기다. 자, 근데 넓이가 전체가 28이다. 그랬을 때 코사인 B를 구하여라 라고 했다. 자, 그러면 이거 면적 계산하는 공식 써도 되잖아. 그 이 유형이 그 공식 쓰는 유형 아니야? 그러면 뭐를 계산할 수 있냐면 이 면적을 계산하는 과정 자체가 2분의 1 AB 사인 끼인 각이 공식이잖아.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10 곱하기 사인 B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왜 안 나오지? 자, 그러면은 얼마예요? 약분하니까 35 사인 B가 되잖아. 그래서 사인 B가 일단 35분의 28 나오냐? 5분의 4. 5분의 4에. 자, 7, 4, 28, 75, 35 이렇게 나오죠. 코사인을 구해라 라고 했어. 그럼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앞에 활용 따로 앞에서 이런 거 있었잖아. 사인 값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 코사인이랑 탄젠트를 어떻게 구했어? 가상의 직각 삼각형을 만들었잖아. 아니 얘들아, 여기가 B야. 자, 그러면 사인 B라는 얘기는 이것분의 이거가 5분의 4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가 피타고라스의 수행이 3이에요. 3. 3. 모른제에서 뭐 물어봤어? 5분의 3. 그럼 코사인을 물어봤으니까 코사인은 5분의 3이지. 앞에 유형이 있었잖아. 아,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어가지고 사인 코사인을 바로 계산할 수 있었지. 나머지면 어떻게 구해? 피타고라스를 써가지고 구해. 앞에 유형이 있었죠, 이런 거. 답이 4번이니? 4번. 자, 그 다음에 한이는 잘 적어놓고 집에서 좀 해봐. 그리고 10점이랑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유형 11번 아예 모르겠어요. 다음 시간에 빨리 와야 될 것 같은데. 7시간만? 16분. 77. 자, 앞번호부터 하자. 76. 76. 어, 이렇게 3분의 1이다. 76. 3분의 1이잖아. 아, 무게중심. 아니, 자. 그러니까 잘하네. 자, 이거 2학년 거 까먹어서 못하지? 자, 봐. 자, 이거 무게중심인데, 자, 무게중심에서 삼각형의 면적 성질이 뭐였어요? 자, 복스. 얘가 무게중심이야. 꼭지점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삼각형이 세 개로 쪼개지면 전체 면적을 S라고 했을 때 각각의 면적이 얼마였어? 3분의 1 S였지, 전체가. 각각이. 사인 45가 3분의 1. 2분의 루트이잖아.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 게 이것도 있죠. 자, 중선을 하나, 둘, 세 개를 그었을 때 삼각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쪼개지면 네. 각각의 면적이 다 똑같았지. 네. 그래서 전체 면적이 6S라고 했을 때 각각의 삼각형 하나는 6분의 1에 해당하는 거죠. 두 가지 기억하고 있어야 돼. 면적 관련된 성질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자, 그럼 그 그림에 있는 건 여기가 전체 몇 분의 몇 인가? 3분의 1이니까 2분의 1 AB 사인 띵각 해서 나누기 3하면 되는 거죠. 됐지? 자, 됐고, 그 다음에 77. 유형 11과 하나만 알았어, 알았어. 774. 774? 774는 나도 막이 아닌데. 77. 앞번호, 뭐가 앞번호야? 774는 뒤이잖아. 774 얼마야? 7 얼마라고? 7, 6번 때 있어? 아니야. 77? 77. 2 각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중말로다가. 아, 진짜. 자, 그럼 봐. 왜 그래? 계속 방해하잖아. 아니, 거기 위에 그림 그려져 있는 거 보면은 A를 각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자 각각의 사각형의 변의 길이가 다 주어져 있죠. 나눠서 아 나눠서 각을 구하면 된다. 그래 나눠서 자 각이 여기가 60 몰라 몇도야? 60도 잘 봐주 난 이거 모른다며. 그래 120도인데 자 사각형의 면적 구하는 공식은 사이코 사인에서 나왔던 거는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이었단 말이야. 네. 변의 길이가 꼭 계산하는 건 사각형은 안 나와요. 그냥 사각형은. 그래서 삼각형의 면적 계산하는 공식을 쓰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쪼개서 한 개, 두 개를 따로 나눠서 계산하겠다는 거라고. 그래서 앞에 여기 있는 거는 자, 10cm, 8cm 끼인 각이 60도니까 2분의 1 A, B, 사인 60도 얼마? 2분의 루트 4. 꼭 계산하면 나오는 거. 자, 얘는 둔각 삼각형이잖아. 180 마이너스였잖아요. 네. 공식이 2분의 5 곱하기 2
2분의 7, 얘 2등변이지? 네. 곱하기, 자, 제곱 한 거에다가 사인 120도니까 사인 몇 도로 바꿔? 60도로 바꿔. 180 마이너스 120. 자, 그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답은 1이가 돼요. 7. 그래서 답은? 계산해. 4. 정육각형이잖아. 360도가 2분의 1이지. 2분의 정육각형이잖아. 정육각형이면은, 자, 정육각형은 대각선을 세 개를 그으면, 아, 네 개지. 하나, 둘, 아, 세 개구나. 세 개를 그으면 정삼각형 여섯 개로 두 개 있잖아. 그럼 계산할 수 있는 게, 774번? 아, 오케이. 그럼 이렇게 생긴 정삼각형 세 개가 있는, 여섯 개가 있는 거잖아. 정육각형 같은 경우에. 그럼 이게 사실, 피타고라스 때 정삼각형 면적 계산하는 공식을 써도 답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삼각비 단어니까 삼각비를 써서 해보자. 자, 근데 이거 한번 확인이나 한번 해볼래, 얘들아? 아니요. 자, 원래 정삼각형 면적 계산하는 공식이 한 면의 길이를 a라고 하면은 4분의 루트 3a 제곱이었다. 근데 이거를 2분의 1 ab 사인 끼인 끼인 각으로 해도 공식이 똑같이 나온다. 왜 그런지 알겠냐? 자, 여기를 a라고 하면은 정삼각형이니까 여기도 a가 되고 끼인 각이 60도가 되잖아. 그럼 얘가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사인 몇 도? 60도라고도 쓸 수가 있다고. 이게 삼각비 활용해서 나온 공식을 쓴 거잖아. 근데 얘를 전개를 하면은 얘가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얘랑 얘랑 만나서 뭐가 돼? 4분의 루트 3 a 제곱이 돼.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피타고라스 때 공식이나 삼각비 때 공식을 쓰나 면적 공식은 똑같이 나와. 자, 알겠니?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논리가 전혀 없고 문제가 전혀 없는 거죠. 자, 거기 있는 거는 끼인각 공식으로 그냥 하자고.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변의 길이가 거기가, 자, 정육각형 한 변의 길이가 4m니까 자, 여기가 다 이제 4m, 4m, 4m 되는 거 맞지?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자, 4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60도를 한 게 몇 개가 있어? 6개가 있다. 24 루트 3. 그래, 계산하면은 24 루트 3이 나와. 오케이. 이거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사인 62 2분의 루트 3. 아,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 가만있어 가만 있어. 하나 응. 7 7 3 있어. 이거 DC 9이 어떻게 돼? 7 맞출 거 있는 게 B를 구하잖아. B랑 DC랑 곱한 다음에 사인 30도 곱하고 뭐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제일 말해봐. 아니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 AB가 있는 거니까 아직까 AB는 중간지니 BD랑 30도 곱하고 그 다음에 사인 30도 곱하고 곱하기다 2분의 1하고 있잖아. 자, 777 할게요. 자, 얘들이 아이고 이게 그림이 아 그려졌구나. 자, 얘는 일단 전체 사각형의 면적 계산하는 건데 자, 이미 지금 문제에서 그림으로 봤을 때 두 개의 삼각형으로 쪼개져 있죠? 그럼 각각 나눠서 계산하는데, S1은 계산할 수 있지? 자,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8 루트 2에다가 사인 45도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뭐 계산을 하면 되니까. 자, 계산하면 2분의 루트 2니까 사인 8, 20에다가 40인가? 40이네. 얘는 40이고요. 야, 근데 S2를 계산하는 게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자, 2분의 1 AB 사인 B인각을 하고 싶다? 문제가 이 길이를 모르잖아. 요거를 모르잖아. 요거는 계산할 수 있어? 저거 계산하는 거 어떻게 해야 돼? 자, 저 S1만 따로 하나 그려볼게요. 자, S1을 따로 그리면 자, 이렇게 돼서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8 루트 2란 말이야. 자, 그럼 이쪽에 변의 길이를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 맞냐? 요거 계산해야지 S2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 자, 그럼 변의 길이를 하나씩 찾아보면은 이거는 피타 때도 해프 삼각비 활용 때도 나왔고 계속 나왔던 거지. 삼각비를 쓸 때나 피타를 쓸 때나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해? 직각 삼각형이 필요하죠. 여기서 고도선을 이렇게 탁 그리는 거야. 자, 1대 1대 루트 2 그냥 쓰자. 오, 여기가 얼마, 요, 자, 여기랑 여기가 길이가 똑같은 거지? 얼마예요? 5 루트 2죠? 그럼 여기가 5 루트 2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5 루트 2잖아. 3 루트 2. 요만큼이 3 루트 2잖아. 피타.
그렇죠. 여기는 어쩔 수 없이 피타를 해야 돼. 왜? 각이 전혀 없어. 없으니까 피타밖에 쓸 게 없어. 자, 그럼 여기 계산하면은 맞죠? 이거 17? 자, 믿고 써보겠습니다. 믿으면 안 돼요. 그럼 S2는? 자, 요거 2루트 17이 여기니까 자, 면적 계산할 수 있어요, 이제. 2분의 1 곱하기 2루트 17 곱하기 6 곱하기 이제 사인 몇 거야? 60도지.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자, 약분하고 약분하면은 3루트 얼마냐? 3, 7에 51. 이렇게 되네. 자, 루트 정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자, 그래서 자, 뭐랑 뭐를 더해? 자, 이거랑 이거를 더하면 되는 거지. 자, 더 이상 덧셈이 안 돼요. 그래서 저거 두 개 더하는 게 답이. 50이었어? 50, 50, 50, 50, 50, 자, 그 다음 ABD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는데 BD를 사인 다시 구하 2분의 루트 2 공식으로 BD 곱하기 자, 그 다음에 갑니다. C스텝 가죠. C스텝인데 네. 어, B 없어 혹시? 네, 7, 9, 6이요. 아니, 유형 12번, 13번에 없어? 없어요. 괜찮아? 종혁이 네. 괜찮아? 나무는 질문할 거 12, 13번 유형에서 괜찮아요? 자, 그럼 C단계 하자. 자, 7단계도 다 했냐? 야, 넌 1품 안 갖고 왔지? 아, 나이 다 이겼네. 나의 스토리를 듣고 잘못된 점이 있어 바로 2인승이라 하세요. 선생님, 나 다르게 풀었는데요? 자지 말고. 그래서 내가 합당한 풀을 진행했는데 피카님 걸 잘 유형이 저번에 계속 잤어요. 30분 잤어요. 대박. 유형이 일품 갖고 다녀. 알았지? 자, 첫 페이지. 793. 791도 해야 되지 않냐? 아니요. 791 했어? 제가 안 했어요. 저 안 했어요. 저 안 했어요. 791. 제가 선생님이 알려줬어요. 맞아. 준환이가 알려줬어요. 791. 자, 못 푼 사람 흔들어봐라. 자, 흔들어. 이거 어려운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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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라는 배가 여기 있고 Q라는 배가 여기에 딱 섰단 말이야. 근데 이 배는 시속 8km, 시속 10km로 각각 갔는데 30분 후에 거리래. 야, 그럼 시속 8, 그럼 절반이지, 그렇지? 여기가 4km가 되는 거고 여기가 5km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 거기 각도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거기가 여기가 20도고 여기가 40도래요. 아니 40도래요. 자, 그럼 우리에게 신속한 60도가 하나 딱 있는 거네. 자, 그렇게 됐을 때 두 배 사이의 거리 요거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게 사실 이 그림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이게 이렇게 돌아가 있는 거잖아.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이 아까 이 문제에서는 요 길이를 보였었죠? 그게 위치가 이로 바뀐 거야. 요게 이렇게 돌아간 거야. 똑같아 방향이. 보조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자, 그럼 그냥 바로 하자. 2대 1로 투상 돼요 안 돼요? 되죠? 되죠. 여기가 2고 네, 여기가 1로 투상. 시단계를 그냥 그렇게 하자. 아,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게 내 마음이야. 내가 곧 겁이야. 꼬아? 네, 겁입니다. 그러면 넌 조용히 해. 옹. 땡. 자, 그럼 여기 3이지? 2cm니까, 2cm, 2km니까. 네. 자, 그럼 이렇게 됐으니까 PQ 길이는? 피타 써야 돼. 되죠. 피타 써야 돼. 어쩔 수 없이 피타 써야 돼. 아까도 피타 써가지고 계산했어. 알게 21. 자, 얼마야? 3의 제곱. 3분 또 4. 2분 3의 제곱. 이 아니라 20. 그렇지, 21이네. 21이네. 답이 2번이요? 네. 네. 그럼 이제. 자, 그래서 2번이네. 793. 자. 자, 봐봐. 여기가 8cm고요.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75도래. 자, 우리 피타고라스 공부했을 때 보조선 그릴 때 팁은 뭐였냐면 친숙하지 않은 각을 쪼개버리게 보조선 그리는 경우가 많았어. 60에다가 보조선 그리는 게 아니라 75를 쪼개버리려고 수선을 이렇게 내린 거야.
자, 그럼 각도가 어떻게 돼? 친숙한 각이 나와. 여기가 30도가 되고 여기가 22. 여기가 45도가 돼. 자, 그럼 자동으로 여기도 45도가 돼. 됐니? 자, 그럼 구하는 거는 넓이를 계산해서 결국에는 이 빨간색 길이를 계산해야 되는 거지. 왜? 이 얘가 높이잖아. 자, 높이 모르니까 h로 가면 나오죠. 자, 이번에는 사인코사인 탄젠트를 써볼게요. 자, 어떻게 되냐면 8이라는 길이를 각각 a로 쪼갰다고 생각을 했을 때 a의 길이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a는 잘 봐. 45도 기준으로 바라보면은 분모분의 분자야. 자, h를 안다고 생각하고 사인코사인 탄젠트를 써보자. 그러면 예곱, 자, 분모분의 분자인데 a를 현재 모르잖아. 그래서 분자를 모르니까 탄젠트를 어떻게 해요? 곱해요. 저 뭐라 쓴 거예요? AP, AP. 이야. AP. 자, 다음에 B도 마찬가지고. 이쪽 삼각형에서 바라봤을 때, 자, 이 30도에서 바라보면은 분모분의 분자. 이거가 얘도 분모분의 분자인데 B를 현재 몰라. 그래서 H 탄젠트 30도란 말이야. 아, 물론 1대1 때 루팅 해도 돼. 되는데 이번에 써보고 보죠. 자, 그럼 A랑 B를 더한 게 얼마야? 8이 돼야 되잖아. 자, 이거 계산해 볼게. 탄젠트 45도는 1. 1. 아. 탄젠트 30도는 1. 루트 3. 루트 3. 그렇지. 자, 이미 이거 두 개 더한 게 얼마야? 8이 나온 거라. 네. 자, 갖다고 놓고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냥 계산해 줄게. 자, 계산하면 H가 4로 묶어서 3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옵니다. 자, 그럼 전체 면적은 8 곱하기 2 곱하기 나누기 2 하면 되지. 그렇지? 자, 계산 본인이 해봐. 안 한다, 내가. 16, 3, 4번이에요? 이거 그냥 안에 있는, 괄호 안에 있는 거 상관 안 써도 되지 않냐? 그냥 바깥인 것만 곱하고 나누면 되냐? 7, 9, 6이요. 자, 다음 페이지. 맞았다. 7, 9, 6. 자, 7, 9, 6은 좀 어렵지. 네. 자, 생각해보자. 7, 9, 6 맞았어. 7, 9. 내가 모르겠지. 잘 봤으니까. 왜, 왜, 왜? 이거 쉬운데? 아니, 이거, 쌤이 4학년 했던 거랑 똑같이 시키는 거야. 앞에 했던 거랑 똑같아.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래요. 야, 그럼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자, 여, 자, 전체가 정삼각형이 이거 3cm짜리잖아. 여기가 2지. 네, 거기. 여기가 네. 1이지. 네. 자, 편집했어.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3이야. 네. 자, 근데 거기에서 요 점에서 이쪽에다가 임의선을 딱 그렸더니 걔가 네. 자, 전체 면적을 절반으로 쪼갠 게 아니라 이 사각형 모양에서 봤을 때 면적의 절반으로 쪼갰다는 얘기네? 맞니? 자, 그럼 일단 생각해보자. 그... 요 사각형의 면적을 일단 계산할 수 있을까? 선생님, 사각형은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공식 써야 된다면서요? 대각선 모르지?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원래는 쪼개가지고 각을 이용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자, 이쪽 각이 60도이고 이쪽 각이 60도인 건 밖에 몰라. 그래서 아까 우리 유형에서 풀었던 것처럼 사각형을 대각선을 그려가지고 면적 계산하는 공식을 방식을 여기에서는 쓸 수가 좀 없어요. 곤란해요. 아까 니네 문제 보면 아는데 알고 있는 각이 항상 대각관계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플러스 각각의 사각형의 변의 길이를 다 알아야 되는데 이쪽의 변의 길이를 쓴 건 모르잖아. 그럼 더더군다나 그 방식을 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각형 모양이 자, 그림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겼는데 걔가 어떤 구조냐면 전체 정삼각형에서 얼마를 뺀 거야? 저 노란색 삼각형의 면적을 뺀 게 파란색이잖아. 근데 정삼각형이고 자 이렇게 생긴 자, 노란색 삼각형을 어? 빼면 되는데 이거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한변의 길이가 3cm인 정삼각형 넓이 공식 써.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한변의 길이가 3짜리죠? 그러면 4분의 루트 3 그냥 쓰자. A제곱 이거지? 4분의 9 루트 3이지. 거기에서 자, 얘는 요 노란색은 중심각이랬죠? 여기 끼인각이 60도이고 한변의 길이가 2하고 1짜리잖아. 그래, 그럼 얘는 끼인각 공식, 끼인각 공식 쓰면 되죠. 자, 2 곱하기 1 곱하기 60도. 사인 60도. 자, 얘가 사인 60은 루트 3. 자, 얘랑 얘랑 바꾼데 뭐 그냥 얼마니? 2분의 루트 3밖에 안 남지? 자, 이거 동요항이죠? 계산 되지? 어, 계산 돼요. 그래서 얼마에 4분의 루트 3이니까 4분의 8 루트 3. 4분의 2 루트 3이구나. 7 루트 3이구나. 7 루트 3. 내가 말을 잘못했어.
자, 그럼 파란색의 면적 계산했다?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면적이 똑같은데 그럼 얘 절반인 거잖아. 그럼 8분의 7루트 3인 거야, 하나씩. 요거 풀고 가. 자, 8분의 7 루트 3인 거잖아. 자, 그럼 저기에서 8분의 7 루트 3이라는 삼각형에 한번 주목을 한번 해볼까요? 자, 8분의 7 루트 3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거는 내가 지금 여기서 빼가지고 나눈 게 2에서 얘를 도출해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 8분의 7 루트 3이라는 이 삼각형의 면적을 찾아낼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림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 좀 괜찮을려나? 자, 네. 이렇게 요 8분의 7 루트 3이라는 내가 해봐. 야, 이 내가 지금 녹색 표시한 얘는 면적 계산할 수 있어? 네. 가능하죠? 여기서 또 빼요? 빼야지. 근데 잘 봐. 아까 문제에서 물어본 게 요 길이 물어본 거 아니야? 네. EF의 길이 물어봤지. 자, 그럼 일단 미지수를 딱 쓰면은 여기 물어봤잖아. 딱 쓰면은 저 녹색 삼각형에서 자, 8분의 7 루트 3이라는 게 이렇게 생긴 녹색 삼각형에서 얼마를 빼야 돼? 노란색 삼각형을 빼면은 이렇게 생긴 녹색 삼각형을 노란색 삼각형을 빼면은 얘가 8분의 7 루트 3인 거잖아. 자, 그럼 식 써봐봐. 자, 얘는 여기가 2고요 여기가 1 더하기 x지 맞니? 여기가 1 더하기 x야. 그다음 노란색은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고 중심각이 60도. 얘도 60도, 얘도 60도. 자, 그래서 식 쓰면 2분의 1 2 곱하기 1 더하기 x에다가 사인 40,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자, 거기에서 노란색은 아까 얼마였어? 2분의 루트 3 위에 계산했다. 자, 이거 뺀 게 뭐가 나와야 돼? 8분의 7 루트 3이 나와야 되죠. 그럼 여기에다가 는 8분의 7 루트 3이라고 써주면 되죠. 그럼 x 나오겠죠? 1차방 정식이지, 복잡해 보이지만. 자, 계산하면 4분의 7 나온대요, x가. 융이 어떻게 풀었냐? 전치부 어떻게 했어? 선생님이랑 다르게 했어? 이렇게 한 거 같아? 선생님 이거 처음에 풀 때 조금 고생했어. 다 귀찮은 거 같아 이거. 고생했어. 이게 지금 눈에 안 들어와. 이런 문제 시험에 나와요? 학교 시험 문제는 작년이랑 재작년에 못 본 거 같아. 근데 C단계가 사실 저거 얘기도 하러 먹나? 자, 다음 거 하자. 800. 아니요, 800 괜찮아. 798. 얘도 798 빼었어요. 너도 798 빼었어. 798은 그 색칠한 부분이 사각형인데 그게 지금 두 개로 쪼개져 있지. 93. 근데 그 두 개가 합동이야. 네. 자, 봐봐. 93. 어떤 거? 야, 색칠한 것만 그려볼게. 사각형태로 길이 구할 수 있잖아. 자,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잖아. 얘가 자, 여기가 이게 정사각형이 있었어요. 거기 문제에서 정사각형을 30도만큼 돌렸다고 했잖아. 여기 30도겠네.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합동이야. 선생님 지금 좀 있잖아. 아, 왜 날 두 개가 합동이야. 잘 봐. 합동인데 왜 합동이냐 라고 물어보시면 자, 여기가 90도 90도는 책에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직각삼각형이 여기가 빗변이 공통이지. 그 다음에 자, 어디가 길이가 같냐면 이거를 정사각형을 회전시킨 거기 때문에 요 변의 길이하고 요 변의 길이가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무슨 합동이야? RHS 합동이야. RHS 합동이야. 자, 그러면 길이가 각도도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30도니까 요 각하고 요 각이 30도씩 나눠먹겠네. 당연히 여기가 60도가 되겠네. 자, 변의 길이가 얼마였어요? 3cm였어? 그럼 2대 할 때 루트 3 쓰자 그냥. 자, 여기가 2지? 에? 아니, 이게 3이에요. 아, 3이야? 3이야? 에이, 자, 그럼 2대 1 때 루트 3이니까 자,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3 되는 거 맞냐? 아, 루트 3이죠? 루트 3분의 1이니까 이거 두 배. 자, 그러면 똑같은 거 두 개 있으니까 그냥 두 배 안 하고 그냥 루트 3. 그렇죠, 원래는 그렇죠. S1은 S2는 허수령이면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루트 3이라고 써야 되는데 자, 이게 두 개가 있는 거니까 곱하기 2가
얘를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지. 자, 해서 3 그 3이 다 800이요. 4분의 1 맞아요. 4분의 1. 각 A의 각 D가 804? 뭐가 4분의 1이라는 얘기죠? 804. 캐치란 게 전체의 4분의 1이네요. 맞지 않나? 평행사변형이잖아. 그럼 4분의 1이지. 어, 그러네. 야, 평행사변형 대각선 구하면 면적이 4분의 1씩 쪼개지잖아. 아, 그래? 그건 알아. 그치. 비웅이도 비웃는다. 비웅이는. 그것도 모른다. 카메라 아, 건드렸네. 오케이. 제가요? 아니야, 서빙이가 해줄 수도 있어. 아니야, 설마 얼마 안 삐뚤어. 맞아, 그건 뭐야. 자, 저거 선생님이 영상 올릴 때 위아래 잘라서 올려서 수평 안 맞으면 안 이쁘게 나와. 내가 이렇게 기울여서 나온단 말이야. 오, 이게 무슨 이렇게 나온다고? 영상 기울여지면 안 돼. 멋있네요. 자, 인셉션도 아니고. 응? 자, 그 다음 거 뭐였지? 800번. 자, 이거는 말이 좀 말뜻이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이게 거기 줄 짧은 하나의 선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있는 추는 그냥 하나의 점이라고 생각을 해. 거기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좌우 마무리 많이 움직여봤자 30도씩밖에 안 움직인대요. 자, 일단 그 추가 매달려 있는 줄의 길이는 당연히 안 변하죠. 자, 그럼 여기가 최대 각도가 일단 30도야. 1번 문제는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니까 정확하게 30도 각도를 이룰 때를 말하는 거 아니겠냐? 그때가 가장 높, 지면으로부터 가장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그렇게 됐을 때 A, B에서 자, A, B가 여기 있죠? 그래서 추까지의 수평거리래. 자, 그럼 수평거리면 어디 얘기하는 거야? 수평거리면 요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요거잖아. 어, 이거지.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돼? 그 줄의 길이가 얼마냐? 40cm구나. 그럼 절반이지? 왜 여기가 60도니까. 자, 그래서 여기가 그냥 20cm 나오죠. 그냥 하면 될 거지. 자, 그 다음 거는 오른쪽으로 25도니까 그럼 얘를 좀 지워보자. 25도니까 조금 작게 한 요만큼 그려볼까? 요 정도 왔다 치자. 자, 좀 더 밑에 그려야겠네. 요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됐을 때 얘는 그 추가 B 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자, 이번에 B 지점이 기준이에요. 그 지점이 기준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이거 물어보는 거지. 맞아?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돼? 자, 여기서 수선의 발을 딱 내려서 조용해라. 조용해라, 얘들아. 자, 여기가 25도야. 야, 그럼 노란색의 길이 계산하려면 뭐를 계산하면 되겠냐? 전체 끈의 길이가 40이니까 네. 40에서 요만큼을 빼가지고 계산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요만큼을 계산해보자. 이건 어떻게 계산해야 돼? 이번에 삼각대 있어서 한번 해보자. 네. 자, 거기 코사인 값 주어져 있냐? 0.9요. 코사인이 0.9래. 자, 그럼 여기도 줄의 길이가 변하지 않으니까 여기도 어차피 40 아니야? 40 기준으로 녹색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코사인 구조잖아. 자, 근데 분모분의 분자예요. 분자를 모르니까 40 곱하기 코사인 25도가 되겠지. 40 곱하기 0.9. 그렇죠. 0.9니까 3... 0.6이냐? 36. 36이냐? 36이구나. 0.9지? 0.9? 36이지. 자, 그러면 40에서 빼면 되니까 노란색의 길이는 얼마예요? 4. 4가 되겠죠. 오, 많이 많네. 맞다. 36까지 구했는데. 그럼 끝난 거는 뭐? 40년 만에. 이해가 안 됐어. 자, 1번은? 하나 남았어요. 800. 몇 번? 2요. 자, 이것도 사실 내가 아까 외우지 말라고 한 높이 계산하는 공식을 쓰면은 조금 쉬울 수 있는데 안 써도 된다고 얘기했지. 어떻게 풀어야 자, 여기가 30도고 자, 여기가 35도. 아, 여기가 15도. 이거 오른쪽 거 2등분. 자, 그럼 여기가 3이고요.
자, 길이가 이거밖에 안 남아있죠. 그렇게 됐을 때, 자, 중점을 M이라고 했을 때 MH의 길이를 구하여라. 자, 그럼 일단 저거 무시하고 이쪽에 모르는 변의 길이를 한번 계산해 볼까? 할 수 있는 게, 자, 여기가 30도, 40, 30도 15도니까 요만큼이 각도가 45도가 되고요. 근데 여기가 남은 부분이 45도가 자동으로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사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야. 응? 길이가 여기가 다 똑같아. 요만큼이랑 요만큼이 길이가 다 똑같아. 자, 그래서 모르니까 H라고 하면 나오죠. H라고.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시선을 큰 직각 삼각형으로 돌렸을 때, 자, 여기가 30도고요. 여기가 반가운 각도 60도가 되기 때문에 2대 1대 루트 3의 비율이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H대 요만큼이 3 더하기 H가 1대 루트 3이라는 비율이 성립을 하죠. 그 다음에 이거 풀면 돼. 그럼 H가 뭐 나오냐면, 아, 기다려. 계산해봐라. H 뭐 나오냐. 마이너스 루트 3 H가, 자, 곤순하고 비슷하면 관계가죠. 자, 루트 3 H 마이너스 H가 3이잖아. H는, 자, 묶어가지고 넘기면 루트 3 마이너스 1분의 3이잖아. 네. 여기가 해야지. 플러스 1 분자분배 못 해야지. 자, 그럼 분모는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2이고, 2분의 3 루트 3 더하기 2죠. 2분의 3 루트 3 플러스 3. 자, 그럼 MH의 길이니까, 자, 어떻게 해야 돼? 여기가 절반이지? 그래서 요만큼이 얼마야? 2분의 3이다. 자, 그래서 따라서 여기에다가 뭐만 더하면 돼? 2분의 3만 더하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자, 그럼 2분의 3 루트 3 더하기 2분의 1에다가 2분의 3을 더하면 돼. 그럼 얘랑 얘랑 더해서 2잖아. 그래서 2 더하기 나오죠. 근데 2 더하기 2분의 3? 어? 2가 아니라 3. 아, 요거 3이다. 미안. 전개하면 3이지. 분배하면 3이죠. 6이니까 3대죠. 어, 그래서 3 더하기 2분의 3 루트 3이네요. 아, 됐는가? 예스. 자, 일단 아까 시험 보고 몇 개 내가 좀 풀어줄까? 감이 1도 안 왔던 거. 저 그거 됩니다. 됩니다. 자, 점과 점선의 거리 공식은 이거였어요. 아, 그 자, y 그거. x1 y1이라는 점과 x2 y2라는 점이 있으면, 자, 좌표상에 이렇게 그렸지. 이렇게, 자, 고조선 그려가지고, 자, 얘가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란 말이야. 그러면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요변의 길이가 x2-x1이었다고 같은 방식으로 요만큼을 계산하면은 여기가 y1이고 여기가 y2란 말이야. 그러면 요만큼의 거리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야 되잖아. 그래서 y2-y1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피타를 돌리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나오겠지. 그러면 이게 공식이었어. 오답지 문제부터 할 때요. 그럼 오답지 따로 따로 쓰냐고? 네. 한꺼번에 써. 아, 네. 어차피 이거 마이너스 보고 다 빼죠. 어? 뭐 뺀다는 게 뭐지? 절대값. 몇 시에? y2 y1이 마이너스 6이잖아요. 그럼 없애줘야지. 없애야지. 그냥 6으로 한 6이지. 네, 그걸 얘기하면. 자, 일단 좀 찾다 하자. 이거 하나 있어.